두 번째 기획한 영상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바로 고니 드럼의 협찬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그렇게 들어온 게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되게 민망한데,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 시청자들에게 이러한 방향으로 갈 거다 공지 드리기 위함이고, 시청자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청자들을 기만하지 않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요. 두 번째는요, 사실은 이렇게 할 테니까 협찬 좀 주세요, 약간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제 3자가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니 드럼의 협찬 정책 첫 번째는요, 협찬이 들어오면 협찬받은 항목은 노출되는 첫 번째 영상에 그리고 설명란에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협찬받은 사실을 시청자분들께서 알 수 있도록 제가 공지를 하겠고요. 그리고 협찬을 해주시는 쪽에서는 정확하게 밝히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홈페이지가 있다면 그 회사와 컨택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건을 협찬을 받았을 때 협찬만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한 영상의 촬영 유무나 리뷰에 대한 코멘트는 전적으로 고니 드럼에게 있다 라는 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볼펜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언박싱을 하거나 리뷰 영상을 찍는 유무는 제가 결정을 하는 거죠. 대신에 뭐 노출은 되겠죠.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하면서 자유롭게 노출은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영상을 찍는 의지는 전적으로 저에게 달려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장점은 제가 당연히 말을 하겠죠. 장점은 말을 하겠지만, 여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점에서 볼펜인데 볼펜이 안 나와, 이런 정말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코멘트는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도를 주셔야 제가 협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또 제가 사람인지라 또 물건 받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뭐 까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협찬 정책으로는요, 만약에 영상 촬영의 컨셉이나 긍정적인 설명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페이를 받고 진행을 하겠으며, 그 경우도 당연히 다양한 방법으로 협찬 사실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 찍어주세요, 단점은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약간 그런 과정은 광고의 형식을 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광고주 아니면 클라이언트 분께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광고의 형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에 그 영상이 올라온다면 이거는 광고 영상이라는 것을 제가 알리도록 하겠으며, 페이를 받고 진행을 한 영상에 대해서는 유튜브 광고를 붙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고니 드럼 협찬 정책 세 번째입니다. 네. 네.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말하기도 민망해요. 민망한데 첫 번째 영상을 찍었잖아요. 고니 드럼의 방향성을 찍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협찬 정책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같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고니 드럼의 협찬 정책의 방향성은 시청자, 협찬사, 고니 이 세 명이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거고요. 너무 이게 물건을 받았다고, 협찬을 받았다고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시청자가 언젠가는 알겠죠. 저 사람 아예 또 약파네, 고니 쟤 또 약파는구나, 그렇게 안다면 시청자는 제 영상을 보진 않겠고 제 영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제 영상을 보지 않으니까 저도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제가 올리는 영상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니까 협찬을 제공을 해주시는 협찬사 쪽에서도 당연히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 손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어떤 신뢰도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소비자든 협찬사든 저에게든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 좋아요, 와 죽인다, 명필이 되는 팬 이러면서 광고를 해주면 협찬사 쪽에서 좋아하고 저한테 협찬을 많이 주겠죠, 좋은 말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저도 그게 좋겠지만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소비자는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영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니드럼의 협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니 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 처음 보신다고요? 네, 앞으로 자주 할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